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 기초 강의 오늘 43회 윈도우 드레싱과 선물 옵션 합성 포지션에 대해서 방송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저번 주 일요일 온라인 강연회 하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종합 주가 지수 전고점 돌파하면서 신고가로 세게 가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된다 그랬거든요. 뭐라고 말씀드렸죠? 혹시 방송 들으신 분들 한번 답해 보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자, 외국인과 기관의 양대 메이저가 같이 매수를 해 주지 않으면 상당히 고점 라인이기 때문에 세게 이 신고가를 가기가 좀 힘들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고, 코스닥에서는 벌써 그러한 상황이 나왔고요. 자, 지금 보십시오. 며칠째입니까? 한, 둘, 셋, 넷, 다섯. 자, 5일째 오늘은 외국인이 조금 걷어들였습니다만 기관이 거의 폭탄을 쏟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한번 볼까요? 자,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 여기 이후부터 이제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자, 어저께 폭락에 가깝게 나왔었고요. 기관이 천억 던졌죠. 여기 이 부근에 한번 보십시오. 당장 보셔도 한달 이내에 천억을 던진 적이 없습니다. 어저께 천억 던졌죠. 오늘 거의 600억 던졌죠. 지금 한 3, 4일 만에 거의 2,500억 정도를 던졌습니다. 자, 외국인도 오늘은 소폭 사줬지만 거의 천억 가까이 던졌죠. 자, 코스닥의 규모로 봤을 때 상당한 폭탄에 가까운 매도세다. 이렇게 판단이 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개인들은 지속적으로 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650 라인까지 자, 스트레이트로 내려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거든요. 제가 이러한 상황들을 미리 걱정스러운 어조로 자, 이제 상당히 많이 오른 고점 부위에서 자, 기관 외국인이 매도가 자꾸 나오려고 하고 있는데 자, 성급하게 내지는 정확한 분석이 되지 않고서 꼭대기 부분에서 추격 매수하다가는 나중에 조정받을 때 정신 못 차린다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은 해외 시장에서도 시그널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잠깐 볼까요? 자, 미국 다우존스는 장대 음봉 이후에 다행히 좀 반등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스닥을 보시게 되면 자 오늘 상당히 중요합니다. 나스닥이 만약에 밑으로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 내일 우리나라 운전하지 못할 거거든요. 자 나스닥이 흔들림이 많지 않습니까? 다우존스는 비교적 양호한 조정을 받고 있는 반면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여기 한 인근에 보십시오. 양봉보다 음봉이 훨씬 많이 보이고 그 음봉의 크기가 되게 크게 보이죠. 자, 60일 간드랑간드랑한데요. 밑으로 깨지게 되면 6,000대로 조정받을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이 되거든요. 이러한 부분들 제가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일요일날 온라인 강연회 때 말씀드렸고요. 자, 독일도 제법 큰 장대 음봉으로 깼으나 다행히 반등 시도가 나왔죠. 그러나 여기 위에 이평선들 저항이 지금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자, 오늘 이렇게 밀려버린다면 이제 확실한 조정권으로 간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자, 우리나라 환율. 자, 원달러 환율 지속적으로 상승 중입니다. 무엇 하나 우리나라 주가에 유리한 쪽으로 작용하는 게 하나도 없죠. 자,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제가 또 뭐라고 말씀드렸냐 하면요. 아마 윈도우 드레싱으로 좀 주가를 잡아놓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오늘의 주제인 윈도우 드레싱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요. 유리창 닦는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월말이나 분기 말 그리고 반기 말 그리고 연말에는 모든 거의 대부분의 펀드들이 결산을 하겠죠. 월말 결산, 분기 결산, 반기 결산, 연말 결산을 하게 되는데 6월달이 이제 반기 결산하는 달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게 조정을 좀 받아야 되는데 왜 조정을 받지 않을까 곰곰이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제 말이 무조건 100% 맞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니까 6월 말이더라고요. 아, 반기
반기말 드레싱? 이렇게 제가 판단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저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방송을 했습니다. 아마 윈도 드레싱인 것 같다. 빠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잘 빠지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윈도 드레싱 끝나고 나면 7월 초, 그러니까 이번 주 초부터 아마 흔들림 예상될 거다. 제가 그렇게 미리 방송을 했거든요. 어떻습니까? 장대 음봉도 아주 큰 장대 음봉이 코스닥에서는 폭탄에 가깝게 지금 떨어지지 않습니까? 자, 기관 외국인 5일째 거의 매도입니다. 자, 코스피도 한번 볼까요? 코스피 외국인이 퐁당퐁당하고 있어요. 하루 사고 하루 던지고. 자, 코스피는 그나마 낫습니다. 자, 나중에 또 설명드릴 텐데요. 선물에서 외국인의 포지션이 이제 변동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쭉 좀 사주다가 매도 쪽으로 많이 잡혀 있었거든요. 그 부분을 환매수를 해주다가 이제 어떻습니까? 이틀 만에 지금 1조 1000, 거의 1조 4천억 가까이 지금 외국인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자, 기간은 뭐 매도, 매수, 번갈아 가다가 지금, 포지션이 이제 크게 걷어들여서 큰 변동이 없습니다만, 제가 나중에 차트를 보여드리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콜옵션, 이제 외국인이 매도 위주였다가 이제 좀 걷어들이고, 그 다음에 기간은, 자, 콜 늘리고 있고요. 풋옵션은 외국인 오늘 조금 줄였습니다만 계속 포지션 매도 쪽으로 푼 매수 진행 중이었습니다. 자, 기관도 마찬가지고요. 기관은 퐁당퐁당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좀 말씀드려보죠. 자, 제가 뭐라고 예전에 말씀드렸냐면요, 주가를 포지션을 바꿀 때 물론 제 얘기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좀 소설가거든요. 이런저런 생각을 제가 혼자서 많이 해봅니다. 그러나 맞고 있죠. 자, 여기 보시면 상당히 고점 라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조정다운 조정 한번 받지 않고 거의 2000에서 지금 40% 20% 가까이 주가 지수가 상승을 했습니다. 2400이니까 자, 그러면 여기 인근에서 이렇게 박스권을 잡고 이러면서 외국인은 비교적 사줬습니다만 기관이 계속 매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상단 돌파가 강하게 나오기 힘든데 오늘 다행히 20일은 지지하고 있습니다만 내일 이거 깨지면요 이제 한 며칠 사이에 한 2300 갈 수도 있지 않나. 물론 2500을 좀 지키려고 노력하겠습니다만 그렇게 예상하는 이유는 자 여기 보시면 비교적 여기 인근에서 고점대에서 샀던 주체가 어딥니까? 네, 그렇습니다. 개인입니다. 개인이 여기 꼭대기에서 계속 샀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자, 5월 말 정도부터 샀잖아요. 자, 여기가 좀 내려갔네요. 자, 여기가 이제 거의 5월 말 6월 초죠. 계속 사고 있지 않습니까? 개인이. 외국인은 퐁당퐁당입니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그나마 외국인은 현물 비중을 그렇게 많이 축소는 안 했었어요. 그러나 기관은 상당히 많이 던지고 있었거든요. 자, 오늘은 이제 외국인도 매도가 나왔고 그 매도를 기관이 좀 받긴 했습니다만 이거 추세의 전환이라고 저는 그러니까 기관에 앞으로 코스피를 사야 되겠다 이렇게 전환됐다고 저는 판단을 하기는 좀 어렵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기 인근의 고점 부위에서 막 흔들릴 때 개인이 사고 자 기관은 엄청 계속 던지는 기조고 외국인은 오늘 해필 또 던졌네요. 내일 이렇게 빠지게 되면 이제 기관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매도가 만약에 나온다면 우리나라 주가지수 상당히 흔들림 심할 거라고 제가 저번주 정도부터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물 포지션이 막 바뀌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선물 포지션 보십시오. 자, 이게 만기일 이후부터 제가 해서 그런데 한 달 정도밖에 지금 안 돼서 그런데 자 좀 길게 나중에 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외국인이 매수 쪽으로 이제 환매수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3개월로 보면 매도가 많았습니다만 자 어떻습니까? 지금 급격하게 매도 쪽으로 틀고 있죠. 자, 콜옵션 매도 때리고 있고요. 자, 풋옵션 매수 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물 하방 콜옵션 매도 풋옵션 매수
화방을 더욱더 강화하고 있는 포지션이거든요. 자, 3개월 정도로 볼까요? 자, 3개월 왜 보느냐? 롤오버. 그러니까 저번 월물을 차월물로 넘겨서 교체해가지고 들고 올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선물이 이거 보십시오. 자, 매도 포지션을 환매수하다가 이제 매도 쪽으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하나 시사하는 바를 제가 말씀드리죠. 제가 예전에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렇게 상승하던 추세에서 한 번에 확 깨지기는 힘들다. 왜냐하면 포지션을 정리를 할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여기서 깨지는 척하고, 자, 한번 반등 주고. 자, 이제 짜고 시간 벌었지 않습니까? 거의 한달반 이상. 그러면 이제 포지션의 변동도 눈에 보이고, 자, 이제 어느 정도 포지션 잡았다 싶으면 하방으로 때려도 이제 기관 외국인이 크게 본인들의 원하는 바대로 가는데 그 무리가 없을 정도의 시간이 저는 어느 정도 지났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속된 표현으로 좀 꼬셔놓기도 했고요. 자, 단기 박스권입니다. 와, 그러나 신고가 같네요. 자, 이런 뉴스 듣고 지금 개미들이, 속된 표현이지만 개인들이 지금 달라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차 여차. 자, 죽는 듯 했으나 들어올리고. 자, 위험 관리하라 이런 말을 한 사람도 있겠지만, 삼성전자 이런 부분들 신고가 가면서 장밋빛 이야기한 사람들도 많거든요. 저는 적어도 위험 관리를 해야 된다 쪽에 말씀을 분명히 포커스를 두었습니다. 자, 선물 매수 포지션, 선물 매도 포지션으로 이제 외국인이 강화하고 있고요. 옵션은 매도 포지션입니다. 자, 그러면 하방으로 이제 때리게 되면 이제 조정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다행히 상승으로 전환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많은 일반인들이 손실을 보지 않고 그 손실이 경미하다면 충분히 만회할 수 있겠지만 고점대에서 대책 없이 물리게 되면요. 상당히 큰 손실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고통받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보다 자, 안정적으로 수익 많이 나면 저는 좋겠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조정에 대한 시그널들이 많이 보이고 있으니까 긴장하자, 조심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자,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들 제법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주식만 하신다면 선물 옵션의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주식한다 해서 선물 옵션 꼭 하지 않더라도 그 메커니즘을 아셔야 되는 거거든요. 자, 이런 부위에서 예전에 방송했습니다만 삼성전자 하나 올려놔 놓고 전 종목 밑으로 그냥 붙들어 놓고,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대략 봐도 빨간 게잘 크게 많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은행주는 요새 워낙 좋습니다만, 자, 금융주 쪽으로 조금 맥이 있고, 건설주 조금 있고, 나머진 다좀 어느 정도 벌었죠. 오늘 뭐 코스피는 크게 급락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겠습니다만, 자, 코스닥 시총 상위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 한번 보십시오. 빨간 거몇개 있나? 거의 없죠. 몇개 있긴 합니다만, 자, 그만큼 코스닥은 하락폭이 컸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코스피와 코스닥, 여러분들 고점 부위에 끝물에 만약에 사신 분들이라면 미련 부리시는 만큼 큰 손실로 이어지니까, 자, 손절 라인 잘 잡으시고 아니다 싶으시면 다음 기회를 노리시는 게 현명한 투자거든요. 계속 버텨봐야 빠질 종목은 쉽게 반등 안 하거든요. 자, 제법 오늘 강한 호조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윈도우 드레싱 간단하게 다시 요점 정리하자면요. 월말이나 분기말, 반기말, 연말에 펀드나 매니저들이 수익률을 훼손시키기 싫어서 월말엔 조금 그래도 붙들어 놓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그러한 윈도우 드레싱, 월말이나 반기말, 분기말, 연말에는 큰 하락이 잘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시장 상황이 하락적으로
가닥을 잡아간다면 그 다음 주에 상당히 후폭풍이 온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요점이겠죠. 단순한 단어의 해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억지로 붙들어 놓은 것은 언제든지 언제나 원위치로 간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방송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전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죠. 바이바이.